안녕하세요. 성장일기의 꿈꾸는 자본가 작가 이권복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책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의 영상으로 끝낼 게 아니라 앞으로 뭐 10개, 20개 정도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스스로 책을 쓰실 수 있도록 그런 기술과 노하우, 방법들을 제가 하나하나 일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이제 책을 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자신의 책을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영상 컨텐츠를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뭐책 쓰기 수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진짜 뭐 몇천만 원짜리도 있고요. 뭐 300만 원, 뭐 200만 원 이상은 기본입니다. 이런 책 쓰기 수업을 듣지 않아도 책을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 책 쓰기 수업에 간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책을 써주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직접 쓰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몇몇 가지 책이 만들어지는 방법이나 과정, 그런 기술들을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스스로 책을 쓰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두 권의 책을 낸 작가인데요. 두권다뭐 다른 사람의 수업을 듣거나 다른 사람에게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책을 쓴게 아닙니다. 저 혼자 진짜 고군분투해서 정말 40군데 이상의 출판사한테 다 투고하고 다 거절당하면서 2년, 한 3년 정도를 계속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첫 번째 책이 나왔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책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두 번째 책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 6군데, 정말 대형 출판사도 그 중에 있었고요. 그런 6군데 출판사에서 러브콜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독자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제 몇 년간 거치면서 저도 책이 이제 막 쓰고 싶었던 그런 시절부터 시작해서 한 권, 그리고 두 권의 책이 나올 때까지의 뭐 경험, 노하우들을 모두 뭐 엮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책을 스스로 써서 여러분의 책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해서 강의 영상을 하나하나 이제 올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책 쓰기 시도를 해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노하우, 지식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 책을 쓰면은 좋은 점이 6가지 있습니다. 6가지. 뭐더 많을 거예요. 더 많을 건데.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책을 써보니까 이런 게 좋은 것 같더라 라고 느끼는 것들이죠. 그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책을 쓰면은 진짜 공부가 됩니다. 진짜 내 성장이 돼요. 우리가 이제 책을 읽는 이유가 뭔가 몰랐던 걸 이제 책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잖아요. 근데 이 책을 쓰는 작업은 책을 읽는 것보다 10배, 20배가 더 어렵습니다.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가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책을 쓴다고 결심을 하시고 책을 쓰시게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만으로 한 권의 책을 만들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갖고 있던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 줄수 있는 다양한 근거 자료라든지 혹은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취합을 해가지고 다시 또 재해석하고 나만의 시선으로 다시 나의 언어로서 풀어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이제 소화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내 경험과 뭐 지식들이, 책에 있던 지식들이 융합이 일어나면서 완벽히 나의 것으로 소화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 책을 쓸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쓰는 과정 자체가 정말 나에게 엄청난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뭐 A라는 분야에 대해서 뭐 관심이 있어서 어느 정도 뭐 이것에 대해서 뭐 책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책을 많이 읽고 있겠죠, 이미? 읽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지식은 있을 겁니다. 뭐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정도라든지 뭐 친구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정도.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최소한의 그 책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을 다 뽑아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사람들이 쓴 책들을 참고하고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고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구나. 라는 것들을 참고해 가면서 나만의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과정 속에서 나는 자연스럽게
폭풍 성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책을 쓰면 가장 좋은 점은 엄청난 질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 쓰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말 이런 폭풍 성장에 대한 엄청난 이점을 인지하시고 책 쓰기 임하시면은 그 책을 쓰는 과정이 결코 어렵거나 힘들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렇고요. 저도 책을 한 권 한 권 쓸 때마다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제 언어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 철학이 하나하나 완성이 되어가는 거고 그런 철학이 저를 이제 뭔가 개성 있고 엣지 있고 뭐 이런 사람으로 점점 변모시켜 나가는 거겠죠. 뭐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이게 성장이 되겠죠. 그래서 책을 쓰면은 진짜 공부가 된다. 이게 제가 꼽는 책 쓰기에 첫 번째 장점입니다. 네, 두 번째. 책을 써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책은 최고의 명함이다. 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이제 만나게 되면은 보통 이제 명함을 주죠.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명함을 주는 거는 상대방에게 그렇게 깊은 인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뭐 명함, 사실 뭐 명함집 가면은 만 원이면은 그냥 다 만들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뭐 상대방의 임팩트나 인상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게 뭐 이게 좋은 현상인지 나쁜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책이 뭔가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책 쓰기가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책으로 펴내고 있고 그 책이 곧 자신의 명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뭐 어떤 사람이야 라고 소개할 때 명함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책을 썼습니다 라고 이제 책을 함께 주면은 그게 이제 상대방에게 뭔가 나를 소개하고 나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명함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책이란 게 더 이상 뭔가 학술적이고 굉장히 뭐 성공한 사람 혹은 뭐 대학의 교수님들이 쓰시는 그런 뭐 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요즘은 그냥 내가 조금 더 먼저 경험한 것들 내가 조금 더 먼저 알게 된 것들 나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노하우들이 전부 다 책으로 나오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책이 대중화가 되었고 이 대중화가 되면서 자기소개를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명함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 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평생 뭐 나를 항상 알려야 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더 이상 뭐 내가 나를 알리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알리기 위해서 명함을 줄 것이냐 책을 줄 것이냐 이거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책 한 권 써놓으면은 평생 이 책의 저자가 되는 거니까 정말 명함으로서 굉장히 나를 알리는 수단으로서 굉장히 큰 효과가 있겠죠. 세 번째는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책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같은 SNS를 이제 많이 합니다. 뭐 요즘 뭐 유튜브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뭐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180도 달라진 삶을 살고 계신 분들 많이 알고 있잖아요. 뭐 대도서관님도 그렇고 뭐 단막내 씨도 그렇고 뭐 많은 사람들이 이 SNS를 통해서 굉장히 자신의 삶을 완전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것은 바로 영향력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상대방에게 끼칠 수 있는 나의 영향력이 점점 커짐으로써 내가 점점 더 뭔가 의미 있고 뭔가 힘이 있는 사람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뭔가 이 페이스북, 뭐 유튜브, 뭐 블로그 뭐 이런 거를 이제 영향력의 수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걸 열심히 하시는데 책도 역시 여기에 같이 나란히 설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책 역시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뭐 학술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뭔가 채널이다. 나를 알릴 수 있는 하나의 채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굉장히 뭔가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요즘은 뭐 SNS 하시는 분들 책도 많이 냅니다. SNS에 있던 컨텐츠를 바탕으로 해서 책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런 뭔가 책과 SNS가 더 이상 이제 뭔가 별개의 것이 아닌 하나의 뭔가 채널 중 하나다. 채널의 일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너무 부담 없이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편안하게 책 쓰기를 하시면은 굉장히 뭐 쉽게 어렵지 않게 책을 쓰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 책이라는 게 일종의 이제 자격증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부동산 전문가가 된다고 해봅시다. 내가 부동산 전문가가 되려면은 뭘 해야 되죠?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내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면은 부동산 전문가가 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공인중개사 너무 많죠, 요즘에? 부동산 전문가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자기의 책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투자기를 담은 책이거나 자신이 생각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런 책들을 써야지 이제 부동산 전문가로 사람들이 바라봐주고 인정해주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이라는 게 하나의 자격증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분야의 전문가다라는 자격증이 된 거죠. 뭐 쉬운 예 이런 거예요. 더 쉬운 예로 들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채식, 음식에 대한 전문가를 꿈꾼다고 해봅시다. 채식 음식과 관련해서 뭐 자격증 뭐 딸 게 있나요? 어떤 자격증을 따면은 뭐 이 사람은 채식 음식 전문가야 라고 인정을 해주나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내가 채식 음식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책을 쓴다든지, 그러니까 채식 음식에 대한 뭐 생각을 담은 책이라든지, 채식 음식을 가지고 조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담은 이런 책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책이 하나 출간이 되면은 이 사람은 채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 사람은 채식 음식 전문가야 라고 사람들이 바라봐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이 하나의 자격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어떤 스페셜리스트, 어떤 분야의 전문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책을, 그 분야의 책을 써야 되는 시대가 오게 된 거죠. 다섯 번째는 삶이 바뀌게 됩니다. 삶이 바뀐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뭐 이 책을 써서 뭐 엄청난 부자가 된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책을 쓰면 어쨌거나 내가 그 사람이 백수이든 뭐 회사원이든 뭐든 간에 작가라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작가라고 불러주고 작가로서 뭐 어디에 글을 실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강연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존에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도 생기게 되고 그 독자와의 만남도 갖게 되고 뭐 북콘서트 형식의 뭔가 이런 자리도 만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기회들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책을 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서 뭐 책을 통해서 100만 장자가 될 거야. 뭐 책이 많이 팔려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정말 드문 사례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책을 쓰면은 작가가 되는 것이고 그 작가가 된다는 것은 내 책을 읽는 독자가 생긴다는 거고 독자와의 뭔가 관계도 형성이 되고 작가라는 지위가 생기면서 작가로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새롭게 도전해 볼 수 있고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삶이 바뀐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책을 쓰면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아볼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책을 써야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 마지막은 바로 책을 쓰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책을 쓰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좋은 대학을 나오든 못 나오든 혹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든 나왔든 이런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공감할 수 있는 뭔가 독자층이 더 넓어지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더 열광하고 더 감동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책을 쓰는 데 있어서는 뭐 많이 배우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뭐 돈이 많고 적고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의지가 있고 노력이 있고 내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누구나 책을 쓸 수 있고 그 스토리는 여러분들의 상황이 지금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깊고 인상적인 뭔가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 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갖고 있지 않은 이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책을 출판하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죠. 제 생각엔 그 뭐냐, 여러분들이 책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책을 일단 쓰면은 책은 어떻게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투고해서 안 될 수 있죠. 그럼 조금 더 수정하고 보완해서 또 다시 또 투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내가 이런 것도 노하우야? 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요즘은 다 노하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쓰면 결코 어렵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책을 써야 된다. 책을 쓰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책을 쓰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 뭐 책을 쓰는 강자들이 많아요.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뭐 책을 쓰는 게 정말 뭐 그렇게 돈이 들어가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컨설팅 비용 혹은 뭐 가르친 교육비 명목으로 도가 지나친 수준의 수강료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요즘은 많이 책 쓰기 강의도 많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가격이 많이 내려갔고 좀 저렴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가, 굉장히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그런 강의가 없어도 충분히 혼자서 책을 쓸수 있는데 굳이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약간 동기부여 차원에서 책을 써야 되는 이유, 책을 쓰면 좋은 점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다면은 앞으로는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조금씩 책을 쓰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채널이 이제 책을 읽는 채널이잖아요. 북튜버죠. 근데 그 읽는 걸 넘어서 책을 이제 쓰는 채널로 함께 성장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이제 책 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책을 어떻게 쓰는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책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제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책 쓰기에 대해서 첫 이야기를 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좋아요와 많은 구독을 눌러주시면은 제가 더 힘이 나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더다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노하우를 아낌없이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책 쓰기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